안녕하세요. 우리 동네 정보를 모아 모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통 김미진입니다. 예나 지금이나 우리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쌀인데요. 밥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선 쌀이 최고의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죠. 특히 우리 지역에서 나는 이천쌀은 임금님께 진상되는 진상미로도 유명한데요. 매년 이맘때쯤이면 우리 지역 이천에서는 이천쌀문화축제가 진행됩니다. 지금도 그 축제 열기가 가득하다고 하거든요.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. 수확의 계절 가을,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다양한 축제인데요.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축제를 꼽는다면 이곳을 빼놓을 수 없겠죠. 이천 설봉공원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18회 이천 쌀문화축제인데요. 주식이 쌀인 만큼 쌀 문화축제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. 볼거리와 체험거리뿐만 아니라 먹거리까지 축제 열기로 가득한데요. 와, 여러분 보이세요? 여기 한켠에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쭉 줄을 서 있는데 뭘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? 저도 한번 기다려서 무엇도 어떤 것들을 체험하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. 끝없이 이어진 줄의 궁금증이 드디어 해결되는데요.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줄 서 있더라고요. 어떤 행사 하고 있는 건가요? 아, 예. 이천하면 쌀밥이잖아요. 그 쌀을 가지고, 최고의 쌀을 가지고 명인전을 펼치는 겁니다. 그 명인이 만든 쌀밥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서는 거거든요. 그래서 한번 드셔봐야 해요. 드시고 얼갈이 배추와 이렇게 비빔밥을 해서 먹는 건데, 쌀밥 그러면 이천, 이천 그러면 쌀이 대표적인 것만큼 밥도 맛있고 또 힘도 좋고, 이런 쌀밥을 한번 드셔보십시오. 최고의 명인이 지은 밥맛 기대가 되는데요. 경연장 바로 옆에 등장한 초대형 가마솥.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쌀밥. 그 양이 어마어마한데요. 바로 2,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준비됐습니다. 여러분,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 바로 2,000명 2,000 쌀입니다. 맛볼게요. 정말 이천 하면은 왜 쌀인지 알 것 같아요. 입안에서 밥알이 탱글탱글 탁 터지는 게 진짜 밥이 꿀맛입니다, 여러분. 아, 맛있다. 갓 지은 쌀밥에 겉절이를 얹어 쓱쓱 비벼 먹는 맛,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데요.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, 밥을 직접 이렇게 바가지에 섞고 계시는데요. 그쵸, 역시 드실 줄 아시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먹어야 제대로 이천 쌀밥을 맛볼 수 있는 거잖아요. 이 밥 매년 오신다고 하셨는데 늘 드실 때마다 어떠세요? 맛있어요. 지금 한 두 가마, 네, 세 가마 샀나? 사과 택배 붙이고 먼저 붙여놓고 지금 이제 밥 먹는데, 해마다 그렇게 와요. 그래서 아들, 딸, 사돈 다 선물하고 우리 이제 가는 거예요. 맛보지 않으면 이 맛을 모르겠죠. 축제의 매력은 뭐니 뭐니 해도 다양한 즐길거리. 축제장이 떠나갈 듯 힘겨루기가 시작되는데요. 무엇보다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 더욱 즐거운 줄다리기입니다. 참여한 사람뿐 아니라 지켜보는 이들도 즐거운 시간인데요. 이곳에서는 옛날 즐겨 놀았던 놀이라든지 농경문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. 다양한 체험거리로 더욱 풍성한 축제장인데요. 아니,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. 떡매치기라는데 있는 힘껏 치시더라고요. 떡매치기 해보니까 어떠세요? 아, 네. 그냥 구경만 할 때 하고 또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흥미롭고 너무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. 한쪽에서는 고사리 손으로 벼 심기 체험이 한창인데요. 난생 처음 해보는 체험을 통해 쌀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알아갑니다. 저도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. 우리 친구들 이 쌀 문화 축제 와서 이렇게 쌀 같은 거를 막 만지고 있잖아요. 네, 평소에 네. 이렇게 쌀을 많이 접하나요? 아니요, 그냥 먹는 걸로만 하는 거. 늘 이렇게 먹기만 했는데 직접 쌀도 보고 만져도 보니까 어때요? 재밌어요. 기분이 좋아요. 뭐가 재밌어요? 그 촉감이 되게 좋아요. 쌀의 촉감이 맨질맨질해가지고. 올해로 18회째를 맞고 있는 이천 쌀문화축제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축제 중 4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는데요.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답게 풍성한 볼거리와
즐길거리, 먹거리로 가득합니다. 여기는요, 집 공예 체험관인데요. 보시면은 집으로 만든 다양한 물건들이 있어요. 이곳에 오시면은 쌀뿐만 아니라 집으로 만든 다양한 물건들도 직접 만들어 볼 수가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도 꼭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특히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좋아할 것 같아요. 이번 축제의 주제, 이리 오너라 먹고 놀자에 맞게 다양한 먹거리들도 빠질 수 없는데요. 5일 동안 펼쳐지는 축제에 이천 쌀을 이용한 다양한 먹거리는 축제장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겠죠? 축제장을 좀 둘러보시니까 어떤 게 좀 좋으세요? 그러니까 행사가 다양하고 볼거리도 다양하고 그리고 이제 쌀 이외에 먹거리 이런 것도 많이 소개가 돼 있어서 정말 볼만합니다. 이곳에서 이천 쌀이 유명한 이유를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. 이 가을의 단풍이 아주 무르익은 그런 설봉 공원에서 공원에 아주 그 단풍도 즐기시고 또 여기 와서 옛날의 정서도 느끼시고 또 어린이를 데리고 오셔서 또 야 옛날엔 이랬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면 큰 교육의 효과도 있지 않겠나. 또 즐길 거리, 볼 거리, 뭐 먹을 거리가 상당히 많은데 특히 이제 햅쌀 장터에 가시면은 거기 이천의 농산물 아주 청정하고 맛있는 그런 농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. 선택해서 이렇게 사가지고 가시면은 집에 가셔도 야 이천 정말 물산이 풍부한 곳이로구나 한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. 밥이 보약이다 라는 말처럼 우리 민족에게 중요시 배운 것이 바로 쌀인데요. 이천 쌀문화축제를 통해 쌀의 생성 과정과 중요성, 쌀을 이용한 다양한 먹거리에 대해 알아갑니다. 여러분도 맛있는 밥 드시고요.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.